네, 안녕하세요. 캐드 고인물입니다. 이 오토캐드 중급 활용편 진행하면서 그 당시에 그 차시로 보면 실습 도면 5-1 할 때쯤이니까 이 오차시에서 치수 스타일을 편집해서 치수 지시선에 모두 다 적용하는 것까지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 진도가 나간 상태거든요. 이걸 이제 개인 노트북이나 PC에서 계속 나만의 치수 스타일 원본을 이제 저장했을 때, 그 나만의 치수 스타일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처음부터 새 파일로 이용해 보는 거는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실습 도면 8번에서 잠깐 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영상이 좀 길다 보면 1시간 20분이나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놓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만 따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원본 1S 치수 스타일이 저장된 거, 이거를 좀 이제 확대를 해보면 그 DWG 파일을 템플릿 파일로 우리가 사용자화시켜서, 즉 개인별로 저장해서 새 도면에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다 중급편, 활용편을 잘 따라 하셨다면, 실습을 하셨다면, 아마 자기만의 1S 치수 스타일은 이제 다 만들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에도, 책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이쪽에도 그 각각의 영상에 보면 중급 활용편에는 그 실습 파일 공유 폴더를 여기에 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 파일 주소 그대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플로 스타일, 치수 스타일, 그외 차시별로 사례 파일, 예,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결과 파일들을 다 여기에 놓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에 계속 더몇 가지를 추가시키려고 합니다. 제 이름도 등장하네요. 그래서 이 홍길동 치수 스타일 원본을 중국 활용편에서 잘 따라 하셨다면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운로드를 이제 해 보시면, 예, 조금 늦네요. 저는 지금 바탕화면에다가 이걸 이제 받아 놓은 걸로 해놨는데, 여기서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오토캐드 해당 버전이 열리게 되겠죠. 저야 지금 2022 버전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 영상에서도 이제 밝혔던 것처럼, 원본 1S 치수 스타일을 여러분들에게 홍길동 1S 치수 스타일이라고 공유해 놓고 또 여러분들 작성한 게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면, 제가 그 당시에 큐리더 설정은 안 해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S, 이게 다른 도면으로 이름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또는 ESC 누르고 창을 끄면 이 파일 메뉴에 가보시면 여기에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있는데, 이게 컨트롤 쉬프트 S라서 이렇게 단축키로 설명 드린 거고요. 그 외에도 다른 곳에도 좀몇개더 있긴 합니다. 이렇게 탭 아이콘 부분 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도면 템플릿이라고 있잖아요. 자,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다른 이름으로 도면 저장 컨트롤 쉬프트 S 눌렀을 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파일 유형을 바로 여기에 DWG만 있는 것 같지만 잘 찾아보시면 도면 템플릿, DWS는 이상하게 잘안 씁니다. DW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도면 템플릿.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나 엑셀 파일처럼 이 템플릿은 건설 산업에서 빵빵이 자, 원형 자 또는 어떤 모양이 규정되어 있는 그런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제 도면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오토캐드다 보니까 DWG가 아니라 T, 템플릿의 약자로 이렇게 이제 넣어놨다고요. 그래서 이 DWT 부분을 이렇게 딱 클릭하면 바로 이 템플릿 폴더로 위치가 되게 됩니다. 이 템플릿 폴더는 잠깐만 이제 확인해 보시면 보통 여기에 저장되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OP 명령의 이 파일 탭을 가보시면 여기에 템플릿 설정에 미리 도면 템플릿 파일 위치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 지정되어 있는데, 이 위치를 찾아가기가 되게 힘듭니다. 네,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의 꼼수 또는 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컨트롤 쉬프트 S 눌러서 현재 이 파일을 DWT로 하나 만들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저장할 수 있겠다. 뭐, 내 치수 스타일, 원본,
그리고 이게 원본이니까 1대1 실척에서 뜬다는 거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저장하셔가지고 예, 저장 버튼 누르거나 엔터를 딱 치면 템플릿 옵션 뭐 이렇게 해놨는데 뭐 영상, 예, 나만의 것, 뭐 이런 식으로 확인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부터는 컨트롤 N 눌렀을 때 여기 기존에 오토캐드에서 제공하고 있던 DWT 파일도 있지만 스타트 모드가 0번일 땐 컨트롤 N 눌러서 우리가 템플릿을 직접 선택해가지고 새 파일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저장했던 이내 치수 스타일 원본 파일, ELS, 이것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객체, 되게 뭐큰 거를 뭐 만든다고 했을 때, 아, 이거 가지고 그냥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드로잉 1번으로 되어 있는 게 조금 다른 거죠. 이거는 아까 파일을 다운받은 것을 DWT로 만든 것이고, 자, 그래서 좀 객체에 규격이 큰거 사용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뭐한 30배 키운 거, 지금 여기서 1대1로는 잘 보이지만 30배 키운 객체는 여기서 잘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빨리 딤 스타일 명령어, D 명령어를 이용해서, 자, 여기서 하나 새로 만들기 하시고, 사본이란 말 없애고, 여기 S 앞에, 예, 30배 키웠으니까, 1대 30이면 잘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다른 건다 놔두시고 맞춤 탭의 전체 축적 사용값만 S 앞에 있는 이 숫자로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기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이라고 하고 확인 누르고 닫게 하면 여기서 화면 변화 없지만 이두 개를 여러분들 이름 30S로 변경시켜서 하면 정확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자, 이 방법도 있겠고, 여기서 우리 작성할 때 큐리더 설정을 안 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큐리더 설정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릴 때에는 주석 유형을 없음, 그러니까 QQ 명령으로 이제 설정을 하자고 했었고, 또는 LE 명령에서 설정 들어가자고 이제 한 적도 있었는데, 해당 차시에서요. 저는 주석을 없음으로 하고, 나중에 이걸 DT 명령으로, 글자를 만들어서 복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다. 왜냐면 여러 줄 문자는 mText 명령이기 때문에 렉이 걸리기가 쉽다. 컴퓨터가 다운될 때가 생긴다. 실제로 현재 진도 나갔을 때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거기에 당한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은 없음으로 하고 지시선 화살표를 뭐 치수 스타일이 이미 적용되어 있는 상태일 테니까 화살 쪽 점. 예. 이걸로 이렇게 만들고 각도 구속 조건 15도 두 번째 세그먼트 수평 이렇게 해두고 확인 버튼 눌러서 하나 이렇게 이제 제가 만들어 두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컨트롤 시프트 S 눌러서 또 도면 템플릿으로 뭐라고 할까요? 지시선 스타일까지 저장된 것뭐 이렇게 상세하게 만약에 표현을 제가 한다면 지시선까지 나만의 것이라고 입력하고 이렇게 한번 눌러 볼게요. 그래서 저장해 놓고 컨트롤 N 해서 새 파일을 만들 때이 지선 스타일까지 열기하고 이미 큐리더 설정이 끝났으니까 아마 제가 여기서부터 QQ 명령을 입력해서 만약에 뭔가를 딱 한다면 그대로 이 큐리더 빠른 지시선 설정까지 같이 반영되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거 말씀드리려고 사실 오늘 이 영상을 녹화하게 된 거거든요. 즉, 정리하자면 여기는 지금 큐리더 설정이 저장되지 않은 걸로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로 우리가 템플릿 파일을 만든 것이고, 자, 지금은 이 템플릿 파일을 저장할 때 치수 스타일 원본 외에 이 치수 스타일의 지시선까지 영향을 받으니까 그럴 거면 빠른 지시선 스타일을 빨리 설정을 해놓고 주석은 없음에 지시선 및 화살표, 직선의 화살촉 점, 첫 번째 15도, 두 번째 세그먼트 수평으로 해놓고 이거를 만약에 저장해 놓은 상태로 DWT를 만들게 되면 앞으로 이 치수 스타일과 지시선 스타일에 대해서 틀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영상을 만든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홍길동 1S 치수 스타일 원본을요, 여기에다가 새롭게 올릴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중국편 사례에다가 치수 스타일 원본까지, 치수 스타일 원본의 1S 스타일의 이 DWG 파일의 지시선까지
설정까지 정확하게 적용해 놓은 거를 다시 한번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일 이름은 똑같이 해놓고 6월 21일자로 올렸으니까 다시 이 영상을 녹화한 날짜에 해당하는 걸 올리도록 그렇게 저장해 놓을 테니 이거 다운받아서 일괄적으로 이 차시에서 했던 모든 내용들에 해당하는 치수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중급편 사례 구글 드라이브, 공유 드라이브에 가셔가지고 다운받아서 저처럼 지금 이 치수 스타일 원본을 지시성까지 다 저장된 상태로 DWT, 즉 템플릿 파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S에 이 템플릿 파일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 저장해 두면 나중에 계속 컨트롤 N에서 새 파일 쓸 때마다 여러분 해당되는 거쓸수 있겠다 이렇게 권장하고 해당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